해외여행은 두 번째예요. 저번에 베트남 갔다 왔고 집에서부터 찍고 싶었지만 배터리 문제도 있고 공항이나 현지에 가서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브이로그 브이로그 됐어. 1400원이구나 오늘 여행의 시그니처는 이 모자입니다. 모자 아직 같은 모자. 인증샷 가서 아빠랑 커플로 산 건데 마음에 들어. 일본 콜라는 무슨 맛인가? 그건 알아. 맛이 똑같네. 지금 유후인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 아니 그냥 길거리가 너무 예뻐요. 아 같이 오신 분도 같이 찍으면 좋겠는데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혼자 찍어요. 와 초등학교도 예쁘고 초등학교도 예쁘고 버스도 예쁘고 산도 예쁘고 그냥 되게 이색적이야. 외국이라 그런가. 외국이잖아. 일본 편의점은 어떤지. 에반게리온이다. 사고 싶다. 해봐. 일본에서 도시락 판다고 했을 때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너무 많이 비슷해진 것 같아. 먹어볼래? 아사히 맛있을 것 같은데. 아사히 형도 한 입 안 먹어볼래? 왠지 이게 제일 싸고 맛있을 것 같아. 도깨비가 있어서. 아, 거의 마트 것 같아. 우와. 피자도 있고. 다 다른 거지. 와, 진짜 생소하다. 그러니까. 식당이고 촬영만 한다. 언제 와 보이소? 이게 직원들. 일단 시간 있을까요? 바로 앞에 보이시는 게 저희 료칸의 온천이고요. 파란색으로 붙어져 있는 곳이 남탕입니다. 네네. 저희 남탕 여탕 바뀔 일은 없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안에 타월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서 고객님께서 이용하시는 객실 안에 타월이 비치되어 있는데 그 타월을 가지시고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키 보시면은 저녁 식사하고 아침 식사 시간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온천 이용 시간. 오늘 지금부터 저녁 11시까지 그리고 내일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이용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모르시겠으면 바로 앞에 이렇게 키에 적혀져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거 마시죠. 네. 고맙습니다. 와. 와. 간단하게 방안에 설명해드릴게요. 네. 키가 보이시는데 여기 흰색깔 키는 룸키이고요. 네. 검정색 키는 네. 이제 텔레비전 좌측편에 보이시는 금고 키입니다. 저희 다이어리가 있긴 한데 제 키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날씨가 더우신데 아니 창문을 열고 싶으시면 하시면은 네. 이렇게 창문 열수가 있는데 열고 닫으실 수 있는데 10시 때는 무조건 방충망 이렇게 설치해 주시고요. 만약에 했는데 안 열린다 싶으면은 바로 밑에 안전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거 풀면은 열리니까 이용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에어컨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네. 파란색 버튼이 냉방, 빨간색 버튼이 난방, 그리고 위아래 화살표가 있는 게 온도 조절입니다. 그리고 뚜껑 열면은 바로 우측 상단에 있는 게 바람 세기 조절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옷장 열면은 위아래로 유카타가 있는데 유카타 네 입으실 때는 왼쪽 위로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안에 어메니티, 치약, 칫솔 각종 어메니티가 각종 들어있고요. 네. 그리고 바로 밑에 냉장고에는 저희 프리드링크 마련되어 있습니다. 분명 전기포트 있는데 그리고 와이파이하고 패스워드는 바로 TV 오른편에 적혀져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저녁 식사하러 가시면은 저희가 저녁에 기부를 깔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짐은 한쪽으로 정확히 밀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모르시는 게 있으시다면 번호 네. 333이고요. 제가 바로 대응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스트레스하시마스. 오늘 아리가토 고자마. 아리가토 고자마시타.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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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사람들이 하는 오이 오이 식도 온천에도 가가지고 브이로그 찍고 싶은데 목욕탕인데 그래 되게 아무튼 궁금한 거 있으면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술 먹어요? 술 뭐 하나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는요? 하이볼 먹을까? 하이볼 좋지. 아 네. 혹시 하면은 절대 안 하셨나요? 하이볼 맛있는데? 역시 배고프게 먹으니까 이거 뭐야? 참치 같네? 숙소 가서 좀 쉬다가 밥 먹고 온천하고 자고 다음날 원래 3시 체크인이니까 좀 빨리 왔으면 온천하고 누워 쉬다가 한숨 자고 오늘 일찍 오버렸다 완전한 휴양지네 일찍 오고 그러니까 맛있어 담백하다 여기 맛있다고 계속 블로그에 말았어 그래서 온 거야 맛집이군 결국 휴양과 정말 그 가지야? 숙박 위에 이게 제일 크지 역시 또 한국에서 오마카세 가보면 2, 30만 원 로스군데 잠까지 할 수 있으니까 진짜 맛이 진짜 특이하다 역시 너무 허겁지겁 먹었어 진짜 먹을만해? 얼마나 냄새 올까? 맛있다 짭짤한 매가 되게 새우가 진짜 맛있어 새우 새우 맛있다 아 새우 말고 뭐야 꼬막? 꼬막 같은데?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니꺼 아니야? 캐비어 아니야? 생긴 게 그런데 실례합니다 네. 주문하신 하이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전해 예. 안녕하세요 실례하지만 저희만 맛있게 드세요 이런 거 아니야? 아 그런가? 돌려봤 그리고 이거는 하이볼 오랜만이다 내가 지금 하이볼만 먹어 와, 진짜? 시작으로 다음에 또 이 코스 요리인 거네 그런가? 방어랑 바로 방어 아, 이게 방어 같아요 방어 아닌가? 와 윤기 봐 와
무슨 맛이야? 야,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뭔가 만두 같은 것도 안에 뭐가 들었어? 맛있네. 맛있다. 떡이랑 고기랑 같이 이렇게 꺼먹는 거. 그러니까 아침한테 저녁 데이트다 보지? 사람 만나고 우리가 마지막에 가보는 거. 양념이 되게 잘 돼 있다. 맛있어. 그냥 닭을 좀 좋아하거든. 나도 닭 좋아해. 닭이랑 라면 제일 많이 먹어. 닭 먹방 많이 하잖아. 치킨이 제일 만만하고 빨리 오고 맛있고 자극적이고 해지고. 이건 뭘까? 그거 이따가 이거 고기 꺼먹어. 아. 오, 내가 좀. 내가 좀. 너무 많아. 아, 나도 한번 먹고. 좀. 뭘 좀. 아, 이렇게 두 개 주셨어. 아, 좋은 거. 오케이. 아, 뜨거운 거구나. 사케 원래 뜨겁게 먹는 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눈으로 먹고, 냄새로 먹고, 입으로 한번 더 먹는. 오마이. 간만에 꺾어 먹었지. 아니 이게 지금 불 데펴놓고 있다가 고기나 먹는 것 같은 거지? 밑반찬 같은 느낌이라 안 찍었는데 와 이건 찍어야겠어. 안 찍어. 얼마? 아마 최상급이니까 대표님 밥하고 김해 드릴게요. 네. 네. 태진 쪽 숙소 가서 좀 쉬다가 그 주변에 술집이나 맛집 데려가. 그럴 거 아니야. 맛집 관광. 여기 나오는 곡은 미역국입니다. 아, 네. 미역국. 이거 이거. 맛있지. 기름이 넘쳐 흘러. 밥도 나왔고 미역국도 나왔고 이제 마지막인 거 아니야? 맞지? 거기서부터 가는 게 좀 안 돼. 많이 취하는 거지. 아, 그러죠?
왜냐면 할매가 많이 먹고 자랐는데. 맛있다. 와 진짜. 마지막 디저트까지 근데 와 되게 신기하다. 아, 특이하다. 팥죽구나. 그게 타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본 첫 어? 형 이제 일어났어? 응 일어났어. 아니 와 이게 밥도 잘 먹었는데 이불이 이렇게 두꺼우니까 원두도 잘 맞는 것 같고 잠을 너무 잘 잤어. 나 오늘 부었지? 응 원래 부었어. 사키를 먹고 사키를 먹고 자가지고 형 자는 동안에 새벽 1시까지 먹어가지고 좀 많이 먹었는데 와 이거 이불이 좋다 이거. 오 아침에 다 이제 먹고 싶다. 그니까 맨날 놀러 오면 되지. 거덜나지. 루머리씨, 레터는? 둘 다 맛있고요. 오늘 간 거는 휴양도 있지만 마차 탐방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이렇게? 응? 응. 너무 좋다.